자, 안녕하십니까. 전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프리오리 알고리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프리오리 알고리즘은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 마이닝 연관성 분석 알고리즘의 한 종류입니다. 아프리오리 알고리즘은 굳이 번역하자면 선험적 알고리즘이라고 합니다. 선험적 알고리즘의 뜻은 결국 사전 지식을 활용한다는 의미에서부터 비롯됐다는 뜻이죠. 데이터 마이닝 연관성 분석에 한 알고리즘이라고 하고, 다른 종류로는 OCD나 SETM, DHP와 같은 알고리즘들이 있습니다. 데이터 발생 빈도를 기반으로 각 데이터 간의 연관관계를 유추하기 위한 기법입니다. 발생 빈도 키워드고요. 연관관계를 유추하는 것도 키워드입니다. 아프리오리 프린시플 키워드입니다. 아프리오리 프린시플, 선험적 규칙이라는 그 규칙을 이용해서 빈발 항목 집합을 추출, 빈발 항목 집합 키워드입니다. 빈발 항목 집합을 추출하는 알고리즘이 아프리오리 알고리즘입니다. 그러면 아프리오리 프린시플, 선험적 규칙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선험적 규칙이라는 것은 모든 항목의 지지도를 계산하지 않고 빈발 항목 집합을 선정하기 위한 규칙을 말합니다. 이때 말하는 빈발 항목 집합이라는 것은 라지 아이템 셋이라고 표현하고요. 이거 키워드라고 그랬어요. 충분히 빈번하게 나타나는 항목 집합을 말합니다. 왜 빈번하게 나타나는 걸, 빈발 항목 집합을 왜 만드느냐? 왜 빈번하게 나타나는 항목들만 찾느냐? 그게 바로 연관관계를 유추하는 핵심 속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한 항목 집합, 아이템 셋이라고 하죠. 아이템 셋. 한 항목 집합이 빈발 항목 집합이면 이 항목 집합의 모든 부분 집합은 빈발 항목 집합이라는 거죠. 이 속성이 바로 선험적 규칙이라고 그러고 아프리오리 프린시플이라고 합니다. 이 아프리오리 프린시플이라는 선험적 규칙이 바로 아프리오리 알고리즘의 핵심 규칙이죠. 그래서 이렇게 빈발 항목 집합이 있다고 가정하면 이거에 대한 모든 부분 집합도 빈발 항목 집합이라고 이때 말하는 이 항목 집합 아이템 셋이라는 것은 트랜잭션 속에 있는 즉 장바구니 속에 있는 아이템 목록들 한 장바구니 안에 담겨 있는 상품들의 목록을 항목 집합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키워드입니다. 항목 집합, 빈발 항목 집합, 그 다음에 아프리오리 프린시플, 발생 빈도, 그 다음에 연관관계를 유추하기 위한 기법, 이런 것들이 다 중요한 아프리오리 알고리즘을 설명할 때꼭 써야 되는 키워드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프리오리 알고리즘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지표들이 몇개 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오리 알고리즘에서는 여기에 설명되는 이세개 지표, 지지도, 신뢰도, 향상도와 같은 이 지표를 구해서 그 지표 값을 활용해 가지고 결국 빈발 항목 집합으로 만들어내는 과정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실 아프리오리 알고리즘이 사실 끝난 거예요. 설명이 첫 번째 지지도라는 것은 두 품목의 동시구매 비율을 분석하는 거고 전체 트랜잭션에서 두 품목이 가지는 중요성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신뢰도는 두 품목 간의 관련성 성립 정도를 분석하는 거고 A로 인하여 B가 유발될 확률이면서 두 품목 간의 연관성에 대한 강도를 설명할 수 있는 지표입니다. 향상도는 두 품목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거고 AB의 지지도, 지지도란 것은 모든 트랜잭션에 A와 B가 동시에 담길 확률이잖아요. 그 확률과 그다음 A와 B의 개별 품목들이 노출되는 비율을 서로 비교하면 두 품목의 상관관계를 분석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지지도, 신뢰도, 향상도고 결국은 이 연관 탐사 기법에서 데이터 마이닝 연관 탐사 기법에서 지지도, 신뢰도, 향상도에 대한 장바구니 분석 풀이 문제가 다수 출제가 되고 있고 또 아프리오리 알고리즘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세개 지표를 함께 설명해 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표를 외우는 것이야말로 아프리오리 알고리즘 시험 문제가 나오든 또는 풀이형 문제가 나오든 어디든 다 대응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게 꼭 외울 필요가 있겠죠. 또한 이제 공식도
오른쪽에 있는 이런 부분을 외울 수도 있지만 왼쪽에 있는 이 수학적 기호들까지도 함께 답안지에 기술할 수 있도록 꼭 암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표의 활용성, 즉 지지도, 신뢰도, 향상도와 같은 지표, 이 중에서 특히 지지도와 신뢰도가 아프리오리 알고리즘을 적용하는 중요한 지표인데, 그 지표는 어떻게 쓰냐면 주어진 최소 지지도 값보다 높은 지지도, 그 다음에 주어진 최소 신뢰도보다 높은 신뢰도, 얘들만 전부 모으면 빈발 항목 집합이 된다는 겁니다. 이 빈발 항목 집합은 결국은 연관 규칙을 추출하는 중요한 속성이죠. 그래서 이런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러면 키워드가 또더 나왔네요. 최소 지지도와 최소 신뢰도. 그러면 최소 지지도와 최소 신뢰도를 어떻게든 설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설정을 하면 그것보다 큰 지지도와 큰 신뢰도만 별도로 모으면 그게 빈발 항목 집합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아프리오리 알고리즘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보면, 아프리오리 알고리즘의 그 흐름도를 보면, 데이터베이스 트랜잭션의 집합, 트랜잭션이 여러 개, 장바구니가 여러 개 있겠죠. 보통 우리가 연관 탐사라고 표현하는 것은 전부 장바구니 분석입니다. 장바구니 그 내부를 분석하는 거죠, 내부. 그래서 상품끼리의 지지도와 신뢰도와 향상도를 구하는 거죠. 그러면 데이터베이스 트랜잭션에서 여기에 말하는 L이라는 것은 Large Item Set의 L이고요. C라는 것은 후보 항목 집합, Candidate Item Set의 C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후보군을 처음에 선정할 때 트랜잭션에서 개별 항목 집합을 생성하고 빈발 항목 집합이 추정되는 후보 항목 집합을 정리하죠. 즉, 빈발 항목 집합, 추정되는 집합을 먼저 만들고, 거기로부터 후보를 도출하죠. 후보를 도출한 다음에, 계산을 합니다. 항목 집합, 이제 여기서 계산이 들어가죠. 항목 집합, 트랜잭션에 대해서 지지도, 신뢰도, 향상도를 계산하고, 설정된, 사실 향상도는 아프리오리 알고리즘에서 특별하게 알고리즘 속에서 적용되는 건 아니지만, 향상도까지 구해야지만, 그게 이제 연관 탐사의 어떤 그 정확한 데이터로 쓸 수가 있다. 이런 개념으로 향상도까지 계산한다고 보면 되고요. 첫 번째 평가가 설정된 최소 지지도 미만인 항목은 버려버립니다. 두 번째 평가가 설정된 최소 신뢰도 미만인 항목은 버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최소 지지도와 최소 신뢰도 항목은 버리고 다음 빈발 항목 집합을 만들죠. 그리고 또 다시 여기로부터 후보 항목을 또 만들어 또 추출하고요. 또 다시 라지 아이템 셋을 만들고 또 캔디데이트 아이템 셋을 만들고 또 라지 아이템 셋을 만들어서 이거를 계속 반복을 하는 거죠. 언제까지? 한 개의 집합이 나올 때까지 계속 반복을 합니다. 결국은 이게 연관 규칙을 찾는 최종 목표에 도달하는 알고리즘이 될 거고, 그거에 대한 예시, 제가 이제 모 논문에서 예시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아이고, 화면이 흔들려 죄송합니다. 자, 그 예시를 보면 앞부분, 요 부분은 이제 그 논문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이라 필요 없을 것 같고, 추출 변환 부분도 필요 없고요. 일단 항목 집합을 만드는 부분이, 요게 이제 트랜잭션을 수집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항목 집합을 만든 다음에 항목 집합에서 이제 연관성을 추출하고 콘텐츠 조합을 불러오면 이제 항목 집합 정렬이 됩니다. 요 항목 집합 정렬 단계가 이제 여기 말하는 후보군 선정 단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러한 그 흐름도를 그릴 때 여기부터 시작을 하면 될것 같아요. 항목 집합을 정렬하고, 왜냐하면 아프리오리 알고리즘은 기본적으로 항목 집합이 정렬됐다고 가정하고 동작하는 알고리즘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지지도, 신뢰도, 향상도를 계산하고요. 그 다음에 지지도가 최소 지지도보다 크냐, 작으면 버린다고 돼 있죠. 그 다음 빈말 항목 집합 추출하고, 또 빈말 항목 집합으로부터 또
신뢰도가 최소 신뢰도보다 크냐라고 물어보죠. 지지도 신뢰도, 최소 신뢰도보다 크냐라고 보죠. 작으면 또 제거하죠. 규칙을 추출하고, 이게 이제 반복이 여러 번 되고 난 뒤에 이제 추천되는 연관 규칙을 찾아낸다. 이런 흐름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시면 됩니다. 결국 그래서, 물론 제가 시간 강의상 지금 10분이 넘었기 때문에 시간 강의상 제가 소스 코드나 슈도 코드는 제가 별도로 설명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건 이제 제가 따로 시간을 만들어서 설명드리거나 여러분들이 좀더 검색을 찾으시면 그런 소스 코드는 많으니까요. 슈도 코드 정도는 하나 더 덧붙여서 자료를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아프리오리 알고리즘은 수행 알고리즘 자체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심플하고 그리고 가장 오래됐고요. 그렇지만 수행 시간이 트랜잭션 양에 비례해서 급격히 오래 걸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최소 신뢰도와 최소 지지도 같은 적절한 그 수행 파라미터를 설정하는 그 수준이 좀 어렵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특징도 조금 함께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